고민이 뭐예요? 아.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두려움 중에 하나가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거랑 가족들이 거리로 나앉을까 봐 두려운 거. 그게 똑같은 거예요. 네. 돈이 없는 두려움, 그치? 네. 다 뺏긴 두려움, 그치? 네 조상 중에 얼어 죽고 집이 없어서 동물한테 잡혀먹고 습격당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굶어 죽는 거 그런 거 보고 부모가 막 굶어 죽고 막 그런 거 막 봤어. 그거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걸 가해자로 인식해. 돈이 없는 상황 그걸 가해자로 인식한다고. 여러분 봐, 마음 세상에서는 가해자 그러면 여러분은 꼭 사람 뭐 짐승 어떤 존재인 그게 아니야. 상황도 가해자로 인식해. 그래서 너는 돈 없는 상황 오면 너무 두렵잖아. 그러면 그게 가해자로 인식되는 거야. 돈 없는 상황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가해자 보는 두려움은 너무 무서워. 그게 의단이거든.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버리고 어떻게 가해자 자체가 돼버려. 가해자는 이 두려움만큼은 들고 통스러우니까 가해자가 돼서 이 괴로움 잊으려고 계속 널 공격해. 이 병신 새끼야, 무능한 새끼야, 어? 그치? 너 같은 새끼는 굶어 죽을 거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왜냐? 너는 여의주야, 준엽이는. 알았어? 이쁘다, 잘한다, 계속 이렇게 봐주고 실수해도 아우 이쁘다, 너는 돈 많이 벌고 잘 살 거야 이렇게 해주면 얘가 다 할 수 있어. 알아들어? 응재님 자식이니까. 근데 네가 그 두려움이 올라오면 휙 버리고 가해자가 돼서 걔한테 맨날 병신 새끼야, 굶어 죽을 거야. 그 두려움을 안 느끼고 대신에 내한테 가해자를 하는 거지. 너 같은 새끼는 굶어 죽을 거야, 열등한 새끼야, 무능한 새끼야 막 계속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가해라는 거. 얘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이 안 나. 그래서 정말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두려움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야. 처음에는 그 상황을 보고 두렵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원래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공격하고 부모가 굶어 죽는 거 보면서 네가 뭐 했길래 어? 죽었어. 이게 공격하는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라고. 그 가해자로 돈이 없는 상황을 투사해서 그렇게 될까 봐 공격하니까 얘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 가난한 놈이라고. 놈이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열등한 놈이라고. 열등한 놈이라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가족들이 굶어 죽었다고. 가족들이 굶어 죽었다고. 수치스러운 놈이라고. 수치스러운 놈이라고. 공격하는. 공격하는. 내 가해자가 두려워요. 내 가해자가 두려워. 돈 없는 상황이. 돈 없는 상황이. 가해자라고. 가해자라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미워하고. 미워하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돈 없는 나를. 돈 없는 나를. 돈 없는 상황을. 돈 없는 상황을. 가해자라고. 가해자라고. 아. 다 버려서. 다 버려서. 정말 가난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보였습니다. 돈 없는 가해자가. 돈 없는 가해자가. 바로 나라고. 바로 나라고. 가난의 아픔을. 가난의 아픔을. 가해자가. 가해자가. 바로 나라고. 바로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가해자가 되어. 가해자가 되어. 평생을. 평생을. 준엽이를. 준엽이를. 공격하고. 공격하고. 수치주며. 수치주며. 아프게 하고 살았습니다. 아프게 하고 살았습니다. 힘 빼. 왜 이렇게 힘을 줘? 무서워서 힘이 들어. 힘 빼. 나에게 온. 나에게 온. 소중한 준엽이에게. 소중한 준엽이. 거지 새끼라고. 거지 새끼라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수치 주고. 수치 주고. 협박하고. 협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나에게 수치당한 준엽이가.
다 빼앗긴 준엽이가. 다 빼앗긴 준엽이가. 가질 수 없는 준엽이가. 가질 수 없는 준엽이가. 너무 아파서. 너무. 열등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준엽이를. 준엽이를. 가해한 것을. 가해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가해자를 나라고. 가해자를 나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아. 너는 가해자가 올라오면 두려움으로 느끼거든. 그러니까 너는 가해자라고 생각을 안 해, 그 두려움이. 어떻게 가해를 하냐면 그 가해자는 너를 수치줄 때 이렇게 너 큰일 나, 협박해. 너 저렇게 돼, 거지 돼. 거지 돼. 두려움도 가해자가 됐어, 네가. 하도 두려움을 인정 안 했어. 맞지? 그리고 근심 걱정해. 너 저렇게 되면 어떡하니? 그 막 금심 걱정하면서 너를 협박해. 협박당해. 네가 너한테. 그게 가해자야. 두려움도 가해자야. 수치도 가해자야. 병신새끼야, 너 이렇게 돈 없잖아. 그러고 또 막 수치 줘. 그것도 가해자야. 그냥 통 가해자가 됐어. 네가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아서. 두려울 때마다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라고 하지 않았어. 현실을 쳐다보고 돈이 없어서 두려워. 현실에 돈이 없는 건 그냥 돈이 없는 마음이야. 그걸 가해자라고 해석하는 게 바로 가해자 마음인 거야. 알아들어? 돈이 없는 그 상황이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그 마음이 가해자인 거야. 근데 너는 자꾸 마음을 안 보고 돈이 없는 상황이 두렵다고. 아니, 돈이 없는 상황이 왜 두려워? 그냥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 돈 벌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너는 그거를 가해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누가 너 보고 두렵다고, 너 살인자같이 생겼는데 너 나 찌를 거지? 그럼 너 기분 좋아, 싫어? 싫어요. 싫지. 싫잖아! 정치 차려!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너 걔한테 잘해줘, 못해줘? 못해주지. 너 당해봐, 이 새끼야. 그래? 내가 찔러주지. 이렇게 돼. 자, 돈 없는 상황을 해석할 때 그냥 돈 없는 상황이구나. 열심히 벌어야지. 이게 순리지? 근데 너는 돈 없는 상황에다가 무섭다고 해. 그걸 가해자로 만들었지? 그치? 걔가 무슨 짓을 했는데 너한테? 응? 무섭다고 그래. 그러면 그 돈 없는 상황이, 돈 없는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억울하고 아파. 네가 미워하고 있는 거야. 두렵다고 버리면서 가해자라고. 저게 절대 난 안 받겠다고, 저 마음을. 그냥 돈 없는 마음을 인정을 하는데 그걸 절대 안 받아. 열등감 느낀다고. 열등이가 너여. 인정해야 되는데 돈 없는 열등감 절대 안 느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해자가 되는 거야, 진짜. 화가 나서. 그래? 계속 와, 돈 없는 상황이. 알아들어? 네 두려움은 네 가해자 마음을 보는 두려움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현실에 꽂혀. 돈이 없어서 두렵고, 내가 이렇게 못생겨서 두렵고, 내가 능력이 없... 이런 식이야. 그걸 가해자로, 가해자 마음이랑 가해자로 해석하는 마음이야, 그치? 가해자로 해석하는 마음. 그걸 인정을 안 해. 그걸 보는 두려움이야. 알겠어? 그래서 두려움도 인정을 안 해. 네 가해자 보는 두려움, 마음 보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도 이제 가해자가 됐어. 그래서 두려움도 너를 막 협박해. 너 큰일 났네. 어떡하니. 너 이러다 거지 되고 나중에 늙어서 돈 없이 죽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이 마음을 봐. 마음 세상에서 안 살고 이게 물질에서 짐승처럼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알아들어? 네가 어떤 걸 보고 두려울 때 망상 떨고 있음을 알아야 돼. 알아들어? 죽음을 쳐다봐. 그러면 자, 죽음을 그냥 헤라 엄마가 보면 어, 죽음이구나. 인정해. 죽고 싶으면 그냥 죽음을 따라가고 살고 싶으면 죽음을 피해. 어떻게 도망갈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가해자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 어때? 저는 무서워. 죽음을 보고 덜덜 떠는 건 죽음을 가해자라고 인정한 거지. 맞잖아. 너를 보고 두려워할 때 널 가해자로 본 것처럼. 알아들어? 그러면 죽음을 가해자로 만든 거야. 네가 수치 주고 가해했잖아. 죽음이 너한테 자꾸 오지. 억울하니까. 해결해달라고. 응? 두려움이 가해자야. 그렇게 상대를 가해자 만들고. 그러면서 네가
두려움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를 가해자로 만드는 가해자 마음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 가해자 마음, 그거라는 거로 인정하는 거야. 네가 만든, 상대를 가해자로 만든, 그치? 인정 안 한 그 마음, 그게 두려움이야. 그렇게 두려움의 실체를 똑바로 봐야 사라지는데 날마다 두려움을 물질로 보고 이건 진짜라고 그러고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과 상황들을 가해자라고 해석했습니다. 가해자로 해석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그들을 버렸습니다. 나에게 미움받은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내가 인정한 대로 가해자라고 본대로 나를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내가 만든 상황인 줄 모르고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내가 가해자의 눈으로 보면서 내가 만든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해자로 만드는 상대를 가해자로 만드는 가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망상 떨고 살았습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고 공격당했다고 서럽다고 울고 불면서 병신짓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가해자의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짐승처럼 육체의 눈으로 밖을 보며 내 마음 인정하지 않은 죄를 참회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날마다 말을 듣고도 고집부린 내 짐승을 죽여주소서. 영채님. 잘못했습니다. 고집 부리며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영채님의 신성의 자식임을 망각한. 이 짐승을. 죽여주소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고집을 참회합니다. 어리석음에 빠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짐승처럼 수치 떨며 사는 저를 참회합니다. 내가 정말 병신새끼인 줄 알고 준엽이가 정말 열등하고 바보 새끼라고 무시하고 산 어리석은 저를 참회합니다. 너는 마음을 인정하네. 모든 게 마음이라. 네가 만든 마음. 그 세상은 네가 만든. 그러니까 똑같이 돈 없이 태어나도 누구는 도전해서 돈도 벌고. 너는 맨날 가해자야. 맨날 벌벌 떨어. 맨날 두려워해. 왜? 다 가해자로 보니까. 너를 공격하는. 이 세상은 가해자는 없어. 축복밖에 없어. 영채님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이야. 돈 없는 현실이지만 아 이제 벌을 했나 봐. 이렇게 벌면 되는데 왜 무서워 그게? 왜 가해자라고 생각해? 돈 벌 기회를 주려고 돈이 없어야 돈도 오지. 응? 야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을 따를 수가 있어? 가난해야 돈이 올 거 아니야? 주전자에 물이 내게 들어오려면 내가 비워져야 되는데 그거 비워지는 게 무서워서 맨날 탐욕으로 채우고 집착으로 채우니까 어떻게 들어와. 아 이놈 새끼 허리 아파? 너 허리 아프지? 그건 뒤로 막 하지. 엎드려 봐. 얘도 이거 환도수 거 봐. 개살기로 두려움만 올라오면 죽어도 인정하네. 가해자 보는 두려움인 거를 자기가 만든 가해자 세상 만들. 내가 두려운 건 벌써 가해자로 보기 때문 아니야. 엄마 강의 때 못 들었어? 발자국 소리 들으면
발자국이다 이러면 되는데 어우 무서워 이거 뭐야 발자국을 가해자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해자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두려움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지. 준여봐 이해돼? 가난만 보면은 가해자로 보여. 그래 두려워. 가난을 가해자로 보니까 진짜 그 두려움이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가해자를 만들어보니까 가해자 역할을 하지. 응? 두려움이 가짜잖아. 가해자로 만들어. 그냥 가난은 가난일 뿐인데. 야 여기서 무슨 얘는 무슨 냉기가 나와 아가 너. 차가운 기운 나는 거 느껴져? 무슨 차가운 기운이 나오냐? 손에서 뭐가 나가? 저릿저릿해. 냉살기가 나. 얼마나 버렸는지 네가 가난의 아픔을 얼마나 버렸는지. 너 돈 벌고 싶어 안 벌고 싶어? 그러면 가난을 가해자라고 보면은 진짜 가난이죠. 왜 가난을 가해자라고 봐? 가난을 인정해야 부자도 되는 거지. 이제 아까보다 낫지? 허 허 허 허 여기 톡톡 뛰는데 이제 아가 여기 침을 좀 맞아놔 여기 아픈 부위랑 응. 오케이 일어나봐. 가해자의 눈으로 보면 다 가해자야. 가해자를 만났을 때 두려워 안 두려워? 칼 든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운 걸 가해자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야. 꼬맹이가 칼 든 사람 만났는데 안 두려운 거 가해자로 인식 안 했기 때문이야. 칼을 든 게 무조건 가해자가 아니라 내 인식 차이라고. 가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건 가해자라고 보는 거지. 그 가해자의 눈이 두려움을 만들어. 두려움을 만들면 그 두려움이 진짜 같잖아. 가난을 보는 두려움이. 진짜라고 믿으니까 가난해져. 알아들어? 두려움을 악착같이 느끼면서 이게 가짜구나. 내가 가해자의 눈으로 가난을 가해자라고 보고 있구나. 엄한 사람을? 그렇지. 그래서 깨달으면 뭐라고 그래? 세상은 완전하고 있는 그대로인데. 그걸 왜곡해서 보는 그 눈이 벗어지는 거야. 완벽하고 한 채 빈틈이 없고 다 축복이고 사랑인데 네가 미움으로 보는 거지. 가해자가 미움이니까. 알아들어? 그러면 너한테 열매는 미움으로 오는 거야. 진짜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 가난이. 가난이 축복이 되는 경우는 그거를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받아들여. 가난하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딱 야 준여봐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딱 인정해주면 돈을 끌어와. 근데 가난을 보고 이러면 두려움으로 가해자를 만들었지? 가해자고 난 피해자 그치? 그리고 그걸 진짜라고 믿으니까 진짜 가해자가 되는 거야. 가난이 계속 더 가난해지는 거야. 알겠어? 이걸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하여튼 가짜인 걸 두려움을 인정하고 많이 빼야 돼. 에너지를 느끼고. 오케이? 수행 부지런히 해서 위장에 너 병 있어. 그거 좀 빼자 아가. 그래도 눈에 다크서클은 다 내려갔네. 산적처럼 여기 시커맸는데 너 시원하지? 어. 와 열심히 해.